예, 안녕하십니까. 충북 RIS 사업단 대학교 유격신문 부장 이재권입니다. 너무들 많이 발표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슬라이드 숫자 보고 기가 확 죽어가지고요, 제가. 저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말을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슬라이드를 지금 늘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막 앉아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예, 뭐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한 저희 발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바이오헬스 대학 교육의 허브를 구축하자라고 하고 바이오 프라이드 공유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대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북 RIS 사업단,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 특히 이제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역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업단 전체의 전략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여기 우수 인재 양성, 우수 기업 육성, 지역 취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수 인재 양성이 이제 저희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실행 과제는 공유대학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학제 간, 그러니까 충북 지역 14개 대학 학제 간 통합, 그다음에 창의 융합인재, 고등교육 혁신, 그다음에 현장형 실무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교육 공동체 만들기,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서포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많이 뺐습니다. 뭐 고교 학점제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거다 뺐고요. 이제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루어졌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 충북 RIS 대학교육혁신본부에는 6대 전략 및 16개 과제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대학을 저희가 21년도 2학기 비교과를 시작으로 2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학제 간 수평 통합은 저도 이제 오늘 좀 정확하게 알았는데 어느 사업단이나 이제 4년제와 2년제 대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른 플랫폼 본부장님의 발표도 봤지만 실제로 우려하는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강의 교류, 2년제, 4년제 강의 교류할 때 사실 이제 2년제 교수님들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러긴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최대한 그 따로 너무 각자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강의 교류를 최대한 많이 수행을 했고요. 실제로 그 2년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제에서 4년제로 점프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세가 융합이다 보니 예, 융합 연결 융합 학문 간 융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보시면 창의 융합 인재 양성 고등교육 혁신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공 및 학과를 저희 그 사업 공유대학을 위해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름을 융합 전공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공유대학을 심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현장 실무 인재 양성 산학 연계 혁신입니다. 아까 이제 조금씩 이름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대학과 연계시켜서 풀어보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 랩, 그다음에 인턴십 현장 실습. 그래서 아예 그 저희는 전담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언어, 그다음에 OA 이와 같은 비교과 과정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재직자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교육 연구 인프라 혁신이고요. 예, 그 기자재 확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 공동체 혁신으로서 저희가 뭐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광주 전남 그다음에 울산 경남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던 사업단들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프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강했습니다. 또 그게 그래서 나름 열심히 진행했고 저희는 아예 그 거점 대학 총괄 대학 내에 고교학점 거점 지원 센터를 구축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아예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설을 해서 그 학생들을 유치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한 학기당 한두 과목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연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중등 교사고요. 자, 이 저희 바이오프라드 공유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이 충북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대학들 총 14개가 분포되어 있고요. 이 대학들이 세 개의 핵심 분야,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이 세 개의 핵심 분야에 각각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제약바이오 전공 그리고 충청북도는 또 이 방사광이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방사광 융합 전공 그다음에 정밀의료 의료기기의 정밀의료 의료기기 전공 화장품 천연물의 화장품 산업 전공 천연물 소재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학과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참여 대학마다 그 공유대학 참여를 위한 융합학과 공유학과를 만들어서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거의 똑같아서 제가 참 설명드리기가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예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학생 선발하고 그다음에 강의 진행하고 디그리 주거나 부복수 주거나 현장 실습 보내고 예 제일 중요한 건 뭐 우리 전체 목표인 지역 정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단들 중에 가장 시스템을 도입에 소극적인 사업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뭐만 갖고 시작했냐면 껍데기만 있는 홈페이지와 LMS만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거의 갈아 넣었죠 영혼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하게 됐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는 저희에게 직접 수강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성적 산정도 저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정보 시스템, 학생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시스템이죠.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선발부터 졸업 그리고 그 이후 몇 년간의 팔로우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그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까지 구축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 공유대학의 정규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세 가지 수업 형태 뭐 다 똑같습니다. 어느 사업단이나. 근데 일단 하이브리드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꼭 하시겠다 그러면 바꾸시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사업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의사 전달이 잘못돼서 좀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시고 지금 현재 조금 없애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이 하이브리드, 실시간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똑같이 이제 대학에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고요. 우선 뭐 정규 교과목 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것 중에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사업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 교과목과 융합 교과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참여 학과 학생들의 실력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참여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식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학생 대표가 고고미술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 지금 학생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사실 이제 생물 분야의 가장 기본인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기초 교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현재 지금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요즘은 인문학적 소양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융합 교과목을 개발해서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헬스 미학이라든지 법률, 생명 법률이라든지 심리학 이런 것들을 저희 전공과 관련해서 개설을 했고 지난해 총 13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의 전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서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가게 되고 4학년 2학기는 저희는 현장 실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 교과 그다음에 전공 기초, 전공 심화, 산학 연계 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각 핵심 분야 그리고 각 전공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그 이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산업 연계 과정이나 아니면 실무 및 직무 능력 과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품 산업 전공과 천연 소재 전공의 이수 체계를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밀의료 의료기기 전공의 이수 체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한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교과목은 저학년에 심화는 고학년 쪽으로 몰리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전공의 특성상 또 참여학과의 특성상 조금씩 어떤 이런 배열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저희는 바이오프라이드 공유대학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항상 같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자가도 대학이고 우리도 대학이다 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반은 홍보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은 홍보다. 그래서 홍보 뭐 다른 혁신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홍보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기업 설명회에서 같이 한다던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 충청북도 이 그 대중교통 시스템에 한다든지 이제 뭐 SNS 그리고 작년에는 그 라디오 홍보를 좀 집중 많이 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전국 라디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송역이 있으니까 오송역 플랫폼 그쪽에 좀 전광판 홍보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실제로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효과도 있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뭐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보니까 저런 게 있던데 니네 학교도 있다던데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 다른 플랫폼처럼 1단계에 구축하고 2단계에 세팅해서 비교과부터 시작해서 우선 1학기를 들어가고 3단계에 2학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공유대학을 세팅해서 시작하는, 킥오프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3단계는 최대한 기업과의 연계를 어떻게 더 많이 시킬까. 사실 이제 저희는 뭐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취업률이나 저희 사업단을 통한 지역 정주율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과관리팀에서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의 가장 핵심은 저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역 학생들이 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정주하였느냐 이제 요 부분에 신경 쓰기 위해서 산학 연계 공유대학 강화에 최대한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의 그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에 물론 저희 참여대학에 그 취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60%를 좀 50에서 60%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지금 직업을 얻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저희가 이제 여전히 뭐 산학 연계 플러스 저희가 좀 더 이제 어드밴스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라는 취지에서 글로벌 공유 과정에 대해서 좀 힘을 쓰고 있고요. 외국어 비교과 프로그램도 도입을 이미 하고 해놨지만 좀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지역 기업의 취업을 이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희 센터에는 기업 트랙실이라는 그 이 전담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센터와 다 마찬가지로 MOU를 맺지 않습니까, 기업들? 그럼 저희는 지금 한 65개 기업과 MOU를 맺고 있고 거기서 저희 현장 실습에 대한 MOU 그 인원도 파악하지만 취업 TO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저희에게 그 기업 트랙실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저희가 그거를 관련 학과에 뿌리고 그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원서를 내면 그 기업과 최적화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조인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된 학생들 수 위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률은 그 학과를 통해 파악하기도 하고 충북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전체 취업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파악한 학생의 수로 퍼센테이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이번 학기에 이제 이 교육하는 이 공유대학을 통해서 교육하는 학생이 한 933명이라고 아까 나와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뭐 900에 한 50명.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2, 3, 4학년 다 포함해서. 예, 물론입니다. 예. 혹시 학생들 선발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뭐 신청 배수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특정한 선발도 같이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항상 저희가 이제 어딜 가나 받는 질문이 딱 이 질문인데요. 아마 다른 센터랑 저희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참여학과 아까 말씀드린 14개 대학의 83개의 학과에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3개의 가이드라인만 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기본 성적, 그 다음에 참여 의지를 보이는 그 뭐 저기 학업 설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과의 추천서 같은 이런 개념만 보는데 저희가 드리는 건 그 기본 가이드라인이고 그거에 추가로 그 학과에서 선발하는 기준을 만드시고 그걸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학과,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는 TO를 드리고 있어요. 참여학과는 TO를 보통 정원의 10%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목적학과들, 그러니까 목적학과 제외, 목적학과란 의대학대, 수의대, 뭐 사범대 솔직히 여기까지 다 빼고 비목적학과는 그 10%를 헐었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지원자들을 무조건 떨어뜨리지 말고 1등부터 10등 뭐 10명이 지원했으면 10명 다 보내라. 근데 TO가 3명이면 나머지 7명까지도 다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 이제 그 교육과정팀, 행정팀에서 받아서 교육과정팀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저희 TO로 TO에 맞게 적절하게 배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대학의 비참여학과는 저희는 저희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학생들이 현재 예, 한 1,000명 그런 정도 됩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저희 이제 DSC 공유대학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실시간 강의와 하이브리드형 강의를 늘려갈까가 고민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충북 플랫폼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고 계시다라는 게 상당히 또 놀라웠는데요. 다른 플랫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강의를 운영할 때 학생들 이동 문제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이동이 하이브리드 할 때 아 하이브리드라는 게 아 예, 예. 해당 대학 학생들은 예. 그냥 예, 예, 거기서 예. 하고 예, 예. 원거리 예. 학생들은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 예. 거군요. 네, 아, 예. 일단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콘텐츠 강의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일 생각이고요. 거의 20%가 안 되죠? 20% 이하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면서 왜 그 컨텐츠를 줄이고 하이브리드를 늘리신다고 할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희 우리 팀장님을 파악을 해야 되나? 이게 저희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그 저희 선생님들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시간 하이브리드를 하건 실시간 온라인을 하건 저희 실시간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그 83개의 학과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을. 그 커리큘럼을 맞춰야 돼. 시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야간, 아니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이때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은 그때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고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뭐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LMS, 그러니까 LMS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내 수업을 왜 자꾸 지켜보냐는 이런 좀 불만도 있긴 있으셨는데 어쨌든 뭐 안 그러면 하다가 뭔가 다운이 된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선생님들의 땀과 노력 이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질문을 손을 들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아도 되나요? 아, 예, 예. 그 아까 식사 시간에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예. 예. 그 지금 이제 1, 2차 연도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이제 아, 전 총체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 지표라는 것이 낱낱이 다 있지만 네. 특히 좀 주안 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때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평가 지표 이게 사실은 사업단 전체가 평가를 받는 거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공유 대학의 평가가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공유 대학에 좀 국한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떤 평가를 받았냐는 거, 어떤 결과를 받았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 저희는 다행히 좀 좋게 봐주셔서 예, 좋은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여기서 얘기하면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예,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해서 평가를 대비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 지표에서 핵심 지표나 자율 지표에서 공유 대학에 관련된 딱 그 지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자율지표는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만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 만족을 올릴래. 막 근데 처음부터 막 90%가 넘어버리니까 이걸 1% 1% 올리는 게 막 힘들죠. 처음에 한 60% 나와야 이게 막 좀 올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취업률 올리는 거가 어렵죠. 우리 맘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학생 충원율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학생 충원율은 뭐 이미 98%인데 어떻게 거기서 더 올리겠습니까? 이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저희가 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하시는 거 봤을 때 저희의 여기 오늘 왜 성공 사례나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성공 사례가 없더라고요. 보다가 오, 야 우리는 몰래 세우지? 딱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본부에서 공유 대학만 합니다. 공유 대학만 빡세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물론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공유 대학과 연관된 일, 딱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센터 내에서 아웃소싱을 줘버립니다. 니네가 이거 우리한테 결과 갖고 오고 니네가 이거에서 우리한테 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는 그것만 하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중도 탈락률입니다. 중도 탈락률은 정상적이고 성과에는 뭐 크게 반영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센터의 그 공유대학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어차피 손님 없는 음식점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먹다가 나가는 그 음식점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저는 중도 탈락률에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